자, 이번에는 윙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윙즈 윙즈가 이제 피땀눈물. 타이틀곡이 이제 피땀 눈물이잖아. 피땀 눈물 흘린 경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. 다이어트 열심히 했죠, 저 때. 와, 아, 지민이가 열흘을 굶었어요. 근데 진짜 피땀 이게 눈물이네. 피땀 눈물로 처음 이제 빌보드에서 상을 받았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빌보드 고스 투 원, BT의 원넷만 님만 이거 맨날 나왔잖아. 아, 맞아. 은희가 나와서. 되게 신기했지. 아. 감사했던 곡인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피땀 눈물이 끝나면 이제 러브 유셀프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. 여기서 이제 DNA 페이크럽 아이돌이 이제 나오죠. 그렇죠. 아. 야, 그래도 러브 유셀프 러브 유셀프 앨범은 정말 전 나름 명반인 것 같습니다. 제일 힘들면서 제일 재밌었어요. 네. 프로젝트. 저는 맨날 항상 다크한 이런 것만 하다가 저쯤에서 이제 좀 밝은 곡들이 나와 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. 분위기가 완전 반전돼 가지고. 그렇지, 그렇지. 재밌었어요. 기승전결도 있었고. 저는 사실 러브 유셀프 앨범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아, 그때 뭔가 그 음악적인 공부라던가 아, 컨셉이라던가 뭐, 약간 네. 그런 거를 그래서 좀 굉장히 나름 그때 좀 많이 늘었던 시절이 아니었나. 저 앨범으로 200 첫 1위를 하지 않나? 아, 그쵸 맞아요 첫 1위가 200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캠페인 또 했죠. 그쵸. 로마셀 캠페인. 로마셀 캠페인을 했죠. 야, 이거 진짜 20대 진짜 바쁘게 살았네. 러브셀프 때가 약간 저희가 이제 좀 성숙해졌던 좀 그 당시에 저 때부터 좀 성장통 네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